근데 어차피 이거 사람들 들어오려면 좀 걸려요. 지금 켰어요. 0명이야. 아무도 안 봐. 아쉽다. 뭐, 제목 뭐라는데? 짠요정 플러스 밥. 아무도 안 봐. 짠요정이니까 안 보지. 왜 안 보지? 너니까 안 보는 거야. 아무도 안 봐, 진짜. 댓글도 안 달려. 왜 안 보지?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볼게. 어, 들어왔다. 알람이 안 왔어요. 22명이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나오고 있는데. 28명. 지금 이 차에 28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35명. 40명. 만 명 안 채우면 안 해. 들어와. 43명. 47명. 어떻게 나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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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57명. 잘생기게 나온다.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72명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바비 형 여기요. 안녕. 형 들어요 한번. 미안해요, 껐어요.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냐 이거. 너무 하얘서. 지금은 저희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찬우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먹어서 안 먹었어요. 이거 필터를 빼면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787명. 와, 엄청 많네. 어, 11,000명. 와.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아, 여기 이렇게. 이거 심심해서 켰어요? 맞아요. 야, 켰으면 말을 해야지, 임마. 저요? 네. 안녕. 찬우고요. 지금 스케줄 끝나고 잠시 숙소에 쉬러 가고 있어요. 이따가 또 가야 돼서. 차가 너무 막혀서 1시간 넘게 집에 가고 있는데 너무 막히네요. 내일이 한글날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한글날이 났다고 일찍 퇴근하시나 봐요. 그렇구나. 왜 우린 일찍 퇴근 못하는 거죠, 제가요? 저희는 일해야 되니까. 와! 멋진 남자. 운전하는 남자. 찬우 씨는 네. 식사하셨어요? 먹었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 알죠? 할 말 없으면 그냥 밥 먹으면 돼. 알죠, 알죠. 와, 2만 명이나 보고 계세요. 그러게요. 2만 명이라니. 바깥 경치가 어때요? 좋네요. 2만 경치. 명에서 100원씩 모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우리 100원씩 모아서 맛있는 거 사먹자. 어때? 100원만! 200만 원 모이면 2만 명에서 맛있는 거 나눠 먹자. 좋은 생각. 200명에서? 2만 명. 2만 명에서? 네. 그러면 인당 어쨌든 착하니 하나 먹는 거잖아. 아니죠. 200만 원 맛있는 거 사서 조금씩 나눠주면 100원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죠. 200만 원. 200만 원으로 2만 명의 입을 채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200만 원으로? 응.
멕시카나. 야. 멕시카나 튀김가루 하나씩 줄게. 닭다리도 줄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기서 홍보하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해요. 제가? 나 아직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다음 촬영은 어떤 컨셉으로 갈 거예요? 다음 촬영 무슨 촬영이에요? 그거를 안 말하고 그냥 말하죠. 아 다음 촬영 다음 컨텐츠 아 다음 예?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되는 거야? 아니요 다음 이제 또 촬영할 것 같아요. 다음 촬영은 먹방. 아니 그 약간 이런 컨텐츠 하면 재밌겠다. 아 지금 생각 중인 거? 어. 많죠. 중인 거? 뭐죠? 뭐가 있죠? 일단 근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 맞네. 그래도 뭐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곧 할로윈데이잖아요. 오. 여기까지. 할로윈데이 때. 그게 힌트였어. 화면 쓰고 놀이동산 가자. 안 돼요. 너 스케줄 해야죠. 이제 배트 뽑기. 너무했네. 하지만 여기 아이코닉 분들을 자주 만나니 좋아요. 분도 좋아요. 한참 만나다가 좀만 쉬고 싶어요. 좀만 얼마나? 2주만. 2주야? 안 되나? 안 된 말고. 2주 시간 있으면 뭐 할 건데? 집에서 잘래요. 엄마 아빠네 집에서. 2주 시기는? 친구도 만날래. 재호 형은요? 재호 형은 안 돼. 왜? 재호 형 휴가 가요. 미안해.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세요. 오빠 공부하기 너무 빨라. 마리아가 나에게 인사하래. Hi Maria. 왜 둘만 있어요? 둘만 이 차에 타버렸어요. 맞아. 다들 다른 차 타고 지금 가고 있거든. 찬호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보세요. 왜 웃어요? 우리가 웃겨요? 왜 웃는지 말해줘요. 왜 웃어요? 궁금한 거 빨리 읽어주세요. 오케이. 다 질문해드릴게요. 점심 뭐 먹었어요? 제호 매니저님 잘생겼어요. 찬우 옷 누구 거예요? 제 건데요. 찬우 살이 구독자 목표가 몇 명이에요? 구독자 목표요? 네. 지금은 100만이죠. 목표가 100만이에요? 100만이 넘으면 다시 또 200만이 되겠죠? 찬우살이 언제 업데이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했는데 요즘은 금요일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네, 랜덤입니다.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저녁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졸려서 일단 잘 것 같아요. 이상한 게임 또 해줄 거예요? 이상한 게임이라뇨?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스케줄이 많아서 자주는 못 하고 있어서 또 해드릴게요. 게임 잘 보고 있대요. 고마워요. 이번에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코닉 분들. 오빠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저요? 네.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스케줄이에요. 아마 한 12월까지는 매일 물어보셔도 같은 대답일 거예요. 스케줄이에요. 게임 뭐가 재밌어요? 게임이요? 다 좋아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갱비스트 등등. 찬호 오빠 뽀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또. Please say. 몰라. 다른 멤버들은 지금 딴 차를 타고 있고요. 오버워치 실력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휴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휴가가 만약에 있으면은 휴양지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뭐 놀 게 많이 없더라도 수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휴양지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휴가가 있었나요? 오늘 없었죠, 올해. 그러면은 아까 위에 보고 있었는데 찬호 보고 있었는데. 아, 찬호 금발 계획이니요. 금발? 응. 해보지 않을까요? 지금은 검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이 했었잖아요. 보라색도 하고 약간 초록색도 하고. 그래서 염색할 생각이 있습니다. 와, 4만 명이나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형이 질문 받아요. 네. 지금 나오는 노래의 이름은 Figures예요. 그리고 제호 매니저님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차에 잘생긴 사람 형밖에 없네요. 너무 웃겨. 그리고 숙소 가서 뭐해요? 저는 아마 그냥 좀 자지 않을까. 저도 찬호 옆에서 자려고요. 위에 네? 키고 잘게요. 재호 형이 찍어줄 거예요. 재호 형은 해리포터 같아요. 재호 오빠 윙크해주세요. 윙크해주세요. 야, 윙크해주세요 형님. 운전 중에 위험해. 운전 중에 다른 거면. 오, 역시. 두 분 뒤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지요. 정말 멋있다. 누가? 최우 형. 그리고 바비 오빠 눈썹 피어싱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바비 오빠 찬호살이 아직도 재미없어서 안 봐요? 아니 가끔 뜨는 거 보긴 하는데 그 유튜브. 아,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게. 너튜브 그 앱을 깔면은 이렇게 가로로 볼 때 오른쪽을 두 번 누르면 10초씩 건너뛰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봐요. 구독했습니까? 아니, 구독 안 했죠. 와. 저는 아이디도 없어요. 그래요? 네. 아이디가 없는데 볼 수 있어요, 유튜브를? 응. 아, 그럼 안 되고. 너튜브.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래. 바비 형 좀 써든 안 해. 아, 써든 너무 재밌죠. 써든 근데. 써든 그냥 봐. 너 아까 오버워치로 계속 했죠. 문제 덩어리들이네. 예, 아무 죽죠. 제가 다음 방송에서 네. 당근을 흔들고 있으면 저는 저를 살려주세요. 당근을 살려주. 숙소 가고요. 탁구 한번 쳐보세요. 탁구요? 그래요? 네. 팬들이랑 게임하는 방송을 찍어주세요. 아! 그 요즘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이제 성 3개씩 있고 이렇게 부시는 게임이잖아요. 아, 네. 거기에 클랜이 있는데 길드가 있는데 저랑 동혁이랑 그 찬우랑 그 팀장님 한 분이랑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아, 팀장님 두 분이랑
해가지고 다섯 명에서 길드를 만들었는데 길드 이름이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팬 아이코닉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많이... 그거 제가 사칭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믿으시던데. 진짜 사칭인 줄 알고? 미안해요, 사칭 아니에요.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같이 게임해요. 클랜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어요? 꽉 차지 않았어? 아니 근데 거기 중 반 이상이 다 안 들어오니까. 아 이런. 10명 결국 채워가지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둘 중 누가 더 게임을 잘해요? 저죠. 아, 그 게임을 찬우랑 하면은 11패를 하고 한 3번 이겼어요. 3번? 3번 이겼지. 2번 아니야? 2번? 아무튼 2번 이겼어요. 아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제 네. 옆차에 우리 멤버 차가. 형 누구 탔어요 옆차? 904에 아니요 차 번호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덩어리구만! 문제 덩어리네. 차가 뒤로 갔어요 지금. 누구예요? 뒤에는 거기는 DI 차겠고. 또 우리 멤버 누가 있죠? 와! 아! 우리 멤버 누가 있어? 저 차에는 BI만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되겠네. 잘했네. 잘 텐데. 왜 찬우가 나한테 시계를 사줬냐면요. 나한테 고맙대요. 고마울 만하죠. 왜요? 응? 형으로서 얼마나 많은 좋은 거야. 많은 것을 해주고 있어야 돼. 맞아요? 네. 다 고맙죠. 이상하네. 다 하나씩 사주려고요. 시계는 그 G샥이요, G샥. 와. 아, 미안. 와, 나 왜 이래,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니까 말을 해주는 건데. 형이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네이버와 VF뿐이에요. 미안해요. 조심해요. 아니, 타 포털 사이트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라인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아, 네이버 웹툰 중에 재밌는 거, 방백남녀라고. 맞나? 나 안 봐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는 다 봐요 거의. 방백남녀랑 타인은 지옥이다. 근데 너무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재밌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 맞아 그렇지. 키위남 알아요? 어? 키위남? 그렇게 알아 알아. 안돼 안돼 이러니까. 아이고 아저씨. 또 뭐 있지? 주미의 세포. 아, 나 그거는 남자 주인공이 밥이잖아요. 그게 아쉬워. 그게 아쉬워. 왜? 걔가 나보다 인기 많아서. 맞아. 아니 근데 난 그거 1화 때부터 봤어. 나도 다 봤어. 1화 때부터. 그거 알아요? 남주가 밥이지만 밥이도 사실 남자 친구가 있는 유미한테 다가갔어. 나쁜 사람이구나. 그걸 독자들은 잊고 있지. 그러게. 난 잊지 않았어. 나쁜 사람이지. 차라리 구웅이 더 좋아 나. 구웅. 난 둘 다 좋아. 구웅이 최고. 아무튼 또 뭐 봐요? 윈드브레이커. 윈드브레이커 재밌죠. 헬퍼. 헬퍼. 또 뭐 보지 나? 시네타. 그건 안 봐. 노블레스. 거장이네. 메모 지상주. 프리드로. 프리드로. 프리드로 재밌지. 제호 오빠 체교. 아 애교. 형 하나 둘 셋. 큰일 나. 지금 되게 정석으로 운전하고 있잖아.
찬우야 애교 보여주세요. 되나요? 오, 나 안 보여. 사라졌어. 여기 있잖아 지금. 너무 잘 보여. 친구는 어디 출신이죠? 여기? 여기 출신 아닌가? 말이야? 말 던지세요. 아세요?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헷갈렸어. 제가 이 친구가 여기 출신이에요. 카메라를 급하게 돌린다. 뒷모습 뒷모습. 아 화가 났네. 제가 이 친구 여기 출신인데 살짝 오해했어요. 아 좋네요. 아 어. 찬우야 이별 때 티저에 목걸이 하고 나온 거 정보 좀 알려주세요. 뭐 하고 왔냐? 뭘 얘기해요? 미안해. 목걸이 했나요? 차주는 거 했겠죠 뭐. 맞아요. 제가 액세서리 관심이 없어서.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형이요. 아 그러니까 쇼핑 중에. 쇼핑 중에? 어 너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돈을 쓸만하다. 저랑 윤영이 형은 약간 옷보다 그 되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되게 사실 없어도 될 걸 많이 사요. 어떤 거? 그런 약간 들면?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SNS 광고나 아, 이런 거. 아, 홈쇼핑. 너무 좋은데? 댓글도 사실 어. 댓글을 그래도 확인하고 봐야지 해서 댓글을 보면은 어. 안 좋다는 말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나 혼자 방어를 해줘요. 왜 안 좋다 하지? 최근에 산 게 뭔데요? 이미? 에? 최근에 산 게 뭔데요? 저요? 그 다리털 깎는 거. 어때요? 그것도 사고 그것도 샀어요. 응. 베개에다 뿌리는 거. 펩? 아 아니요 그 약간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거 안 나게 해준다 그래서 베개에 뿌리는 것도 샀고. 어때요? 기대보단 별로더라고요. 솔직하네요. 또? 또 뭐 샀냐고요? 응. 그리고 구겨진 옷 피는 스프레이도 샀어요.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팍 피면 되는 거. 우와 신기하다.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10월달부터는 안 사고 있어요. 네, 접었네요. 네. 악취미가 끝났네요. 찬우가 좋아하는 동물이 뭐니에요? 강아지, 강아지 개 너무 좋아해요. 왜죠? 왜냐고요? 네. 저는 21년을 살면서 강아지와 함께 살았거든요. 21년을. 물론 떠난 강아지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들이요. 무슨 종이요? 처음에는 시추. 시추. 그리고 요크셔 테리어. 조그만 걸 좋아하네요? 어? 다 좋아요. 어. 만약에 이제 혼자 살게 돼가지고 네. 걔를 키울 의향이 있어요? 뭐 있죠.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어. 네. 그럼 무슨 종? 무슨 종? 사실 종은 상관없어요. 다 좋아해서. 우리 다 와간다. 진짜 킬 거 그랬네요. 시간이 근데 금방 꽤 많이 했을걸요?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어 맞네 24분 했네. 몇 명이나 계시죠? 76,000분 엄청나고 그렇네요. 저희 숙소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한 명씩. 아디오스. 안녕. 저도 안녕. 이따가 9시죠, 형? 네, 맞습니다. 9시에 라디오에서 만납시다. 어두워서 안 보이구나. 네, 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떻게 보지? 안 꺼져. 됐다.